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서해에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낚시 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궁평항 피싱피어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동해에서 실패한 개지렁이 웜을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가고 있는데요. 궁평항은 둥이둥이 맹둥이로 아주 유명한 포인트죠. 또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가 아무거나 덥석덥석 잘 먹으니까 아마 개지렁이 웜을 테스트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녹색 낚싯대에는 진짜 지렁이를 달아놨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이시는 까만 낚싯대에는 가짜 지렁이를 달아놨습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 쌀쌀하고 수온도 많이 차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엄청나게 지금 더럽네요. 물 색깔이 이렇게 바깥의 색깔인 건 제가 궁평항 다니고 처음 본 것 같은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피싱피어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면 다리가 흔들흔들 합니다. 어지럼증이 있고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낚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들이 있었으면 벌써 입질이 왔어야지 되는데 아직도 입질이 없네요. 아, 포인트 옮겼습니다. 제 옆으로 연인끼리 놀러와갖고 낚시를 하는데 생초짠가봐요. 자꾸 제 줄을 걸어가지고 짜증나서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 갈매기 봐요. 엄청 커요. 제가 저놈 잡아볼게요. 아, 저거 봐요. 멀리서 보고 갈매기 모형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갈매기예요. 어떻게 저렇게 줄을 딱딱 맞춰갖고 앉아있을 수가. 오늘 가짜 개지렁이 웜으로 궁평항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오늘 미션 실패! 오늘 저만 못 잡은 게 아니고, 아이 시끄러워! 오늘 저만 못 잡은 게 아니고 다른 낚시꾼들도 둥이둥이 맹둥이 새끼 하나 못 잡았습니다. 아직 궁평항에서 낚시하긴 이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